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저 창당 축하드리고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, 오늘 저 이재호 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. 앞으로 여기 지향하는 바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권력이 지금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제 폐가 지금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런 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것이고 네. 그 틀을 또 그런 어떤 이제는 토양부터 그렇게 우리 민주국가에 대해 있어서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권력을 나누고 나눠서 우리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네. 그리고 그런 어떤 국가가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네. 뭐 오늘 이제 예, 분권 예. 우리가 뭐 가장 한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권력의 분산입니다. 네. 예. 그럼 이제 내각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지금 각 도별로 예. 도당이 이제 창당되고 있는데 예. 내년 1월 17일 날 이제 다 당들이 합쳐서 전당대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 그 대선 주자도 그때 이제 부각이 되고 나오는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아, 저희들이 그 아시다시피 뭐 협당도 우리가 5개 되면은 우리가 중앙당 창당 요건은 됩니다. 네.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17개 광역시당 그 창당을 우리가 그 이뤄냈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그래서 아마 1월 11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네.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저희들 당에서 어떤 차기 대권의 어떤 아주 좋은 분을 영입을 아마 해서 경쟁을 붙입니다. 저희들은 누구 하나를 이렇게 누구 하나가 이렇게 뭐 그 어떤 돼 있는 그런 당이 아니고 네.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저희들 그 넓은 한국당 그 대선 주자로 내세울 것입니다. 아, 예. 그러면 지금 이제 당 창당이 이제 준비가 먼저고 예. 아직 대권 주자는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예,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. 1월 11일쯤 예, 곧 제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아마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지금 뭐 새누리당도 탈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. 그런 분도 영입할 그 의향은 있을까? 예, 가능성은 많죠. 그분들의 생각이 뭐 어떤 일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분들이 현존의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있든 없든 저희들은 민초로서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저희들이 큰 배를 어느 분이 탈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느 분이 탈지는 그 각기 뭐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걸 고리가 되고 또 저희들 당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. 밑에서부터 그런 분이 이제 선장이 안 되겠습니까? 그때 되면 저희 당도 좀 더 탄력을 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마지막으로요. 예. 지금 안 그래도 뭐 지난주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가 있었는데 예. 이 지역의 정서가 이제 아직은 뭐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분위기를 쏙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데 예, 뭐 그런 점이 그런 민감한 시국에 오늘 창당대회도 하시고 뭐 퇴진 시위도 한번 하셨는데 뭐 지역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예상됩니까? 저도 여기에 그 요 뭐 바로 밑이 저 생가입니다. 박정희 대통령 생가입니다.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런 우리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 근간을 마련해 하신 그분의 업적 또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존경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단지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현실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로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진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좀 더 민주적 어떤 거기에서 꼽혀야 될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히려 구미가 이제는 앞으로 맹목적인 어떤 사랑, 맹목적인 어떤 지지보다는 옳은 건 옳고 또 그러면은 바르게 가게 하면 됩니다. 아 그래서 저희들 넓은 한국당이 앞으로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또 그분들이 뭐 새누리당 우리 당원들이 뭐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. 민초들이야 뭔 죄가 있겠습니까? 아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모범을 보이는 당으로서의 역할 물론 아직 규모도 적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그 차근차근히 해나갈 것입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